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한동대학교 ICT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두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신간이 AI에 관한 그런 신간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유식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이 학술서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쓰이신 것 같아요, 책이. 네, 네. 네.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작년 초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쓴 지는 작년 말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라이팅은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토탈로 하면은 한 1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책인데,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보시는 분들이 어떤 책이다, 책 좀 선전 좀 해주시죠. 네. 보시고. 작년까지는 AI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AI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기업에서도 AI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AI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그리고 AI를 도입해서 어떻게 가치를, 또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졌는데, 우리가 AI를 사용해 본 그 경험이 인류 역사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AI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총 20단계 스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은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이고, 청림 출판사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책 내용이 그 AI 핵심에 관한 부분들, AI 핵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그 AI 이렇게 하면 이제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그냥 우리는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AI에 대해서. 예. AI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을 컴퓨팅에서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팅은 원래 있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걸 모방한 조금 더 발전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보듯이 AI도 물체를 보고 어떤 물체인지 인식도 하고 또 예측도 하고 그런 과정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AI 도입 현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럼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 이 책이죠. 네, 네. 청림 출판사가 작가 선택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울 건데. 네, 네, 그런 줄은 몰랐는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랑도 잘 맞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이 스타일도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좀 중후한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죠. 네, 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출판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 AI 앞에 한번 보시가지고 책을 한번, 예, 이게 좋네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이게 7단계? 네. 7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고, 전체 20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책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한번 읽어주죠, 7단계를.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혁신을 이뤄낼 공간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우리가 AI로 혁신을 한다는 것은 AI의 특정 기능을 사용한다는 건데 어떤 AI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 AI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하고요. 데이터도 확보하고 또 학습을 시키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 카테고리는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은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걸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AI 그 기술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 즉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어떻게 만들고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이 전체적인 19단계까지의 이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거를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공유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캔버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쫙 보면은 전체적으로 AI 혁신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까? 네, 책에서는 일단은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사람들에게 잘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게 일종의 가치거든요. 예. 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공하고 또 창출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가치를 제공하고 이제 반대급으로 이제 수익을 거두는 네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습니다. How to do. 그럼 한번 보시죠. 이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는 AI 도입 현황이 예, AI에 대한 이 관심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AI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MIT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회사의 경쟁 우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85% 정도의 기업 경영자들이 답을 했고요. 몇 년 내로 AI로 인해서 사업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대에 반해서 현실은 어떨까를 보니까 실제 AI를 전반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도입을 안 하고 도입이 계획도 없고 미도입 기업은 50%가 넘어갑니다. 기대는 굉장히 있지만 실제 도입을 한 그 현실은 그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AI가 현업에 도입되는 초기 단계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초기 단계. 네. 예. 우리나라 기업도 한번 봤는데요. 예. 이건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준비하거나 혹은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10%대 정도였고요. 중요한 거는 도입을 한 기업들의 상황을 봤는데 이걸 통해서 이 캐시플로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뚜렷한 가치를 창출하지는 아직은 그러지 못한다는 상황이죠. 그 맥킨지에서 굉장히 조금 눈이 가는 여기 이제 맥킨지에서 예, 예. 그런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선도 기업과 이제 후발 기업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됐을 때 이 어떻게 차이가 벌어지나를 봤는데 AI를 먼저 도입을 한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은 122% 정도의 그 현금 흐름의 추가 창출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의 한 10%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발 기업의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은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23% 정도 현금 흐름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100 기준 해가지고 네네. 한 23 정도가 떨어진다 이야기죠. 네네. 근데 이게 평균이 이렇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AI를 통해서 앞서가는 기업이 이 시장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이 부를 거머쥘 수가 있다. 그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서 이제 말씀 소개하시는 그 독일 출판사, 그게 어떤 출판사던가요? 인키트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인키트. 인키트. 거기서 출간한 책을 예, 90% 정도를 베스트셀러를 만든 것은 엄청난 성과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그 저자들이 쓰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데이터를 삼아가지고
그걸 분석한 끝에 네. 아마도 고객들이 이렇게 원할 것이다. 예측한 그런 거를 AI 사용한 거죠. 예. 그 어떤 점이 특별히 흥미롭냐면요. 책을 출간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 이거를 출시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모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인기트는 책을 출간했을 때 이게 얼마나 흥행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해놓고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 책이 얼마나 흥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책들만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상당히 그게 이제 뭐 출판업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대단히 이쪽에 상징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사가 인키트라는 회사예요. 예. 2016년도에 독일에서 창업된. 맞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경제 주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앞으로 더 잘 팔릴 것인가 그게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네. 얼마든지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지체되는 그런 이유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도입을 하는 그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AI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AI라는 게 등장을 해서 많은 이 거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AI가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쓸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는데 좀 서툴거나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도입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에 비해서 뭔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뭘 바꿔줘야 할 것인가?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도 있고 사람과 협업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이 지금까지 했던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 변화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리스크를 수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감당하면서까지 이걸 바꿔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도입에 좀 서툴게 되고 예. 이게 보니까 뭐 고정관념과의 전쟁이겠네요. 네네. 몇십 년 동안 잘해왔던 관행을 뒤엎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있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없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최고 경영자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쉽게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AI가 일종의 레디컬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과 종류가 다른 궤도에 있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인데, 조직에서 이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할 때 경영자의 의지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새롭다 보니까 경영자의 승인 없이 조직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영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많은 경영자들이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직도 이해가 충분히 돼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충분히 흡수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용량이 갖춰져 있어야지 경영자의 의지만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은 경영자가 예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여기 말씀드린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말 역작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좀 쉽게 그냥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오늘도 지금 말씀이 이게 레디컬 테크놀로지, 아주 급격한 그런 종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제
뭐 경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보통 일반 경제 주체도 AI에 대해서 뭔가 자기 현업에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학습이 선행돼야겠네요. 네네. AI는 자기가 알아야겠네. 지적인 장벽이 있는 분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쓰셔가지고 되도록 좀 쉽게 좀 IT 분야에 계시지 않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쓰시고 또 각 이 책을 보니까 맨 뒤에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고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딱 이게 참 이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요약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나면 또 다음에 한번 또 읽으실 수 있게끔 어쨌든 저는 책을 이제 많이 읽고 또 책도 쓰고 또 책도 소개하니까 책을 보면 이렇게 책이 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지금 약간 오가나이저가 딱 돼가지고 독자들이 읽으면서 또 이렇게 책꽂이에 꼽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 책은 그런 반열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를 좀 늘어나기 전에 잠시 우리가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